농구대는 우리 집에도 있을 텐데. 여기가 잘 들어가네. 골대가 낮아서 그런가? 소화도 시킬 겸 한 판 할래? 하는 김에 내기하자. 무슨 내기? 이긴 사람 소원 들어주기. 야, 무슨 소원인지 무섭다, 야. 꼭 이겨야겠는데? 이겨본 적은 있고. 태도의 문제지. 이길 마음을 먹느냐 안 먹느냐. 나 지금 남의 집에서 뭐 하는 거예요? 많이 늘었다. 나도 꼭 이기고 싶을 때가 있거든. 이제 소원 말하면 되는 건가? 근데 넌 뭐였냐, 소원? 저 농구 골대 좀 갖다 치우라고. 골도 보기 싫으니까. 이게 천만다행이네, 응? 자, 그럼 소원을 말해볼까? 그럼 내 소원은 너, 수인 씨, 나한테 양보해라. 너 그 지금 농담이라고 하고 앉아있냐? 너 속으로 뜨끔했지? 너 진짜 양보하라 그랬으면 어떡하려고 그랬어? 미친 새끼, 너 언제 철들래? 그러면 뭐 좋냐. 나 이번 주말에 휴가 줘라. 하루 평창 갈 때 따라가서 좀 놀다 오게. 하루 보호자 필요하잖아. 핑계 참 궁색하다. 싫다면? 싫다면 뭐 수인 씨한테 다 일러 바쳐야지. 약속도 안 지키는 비겁한 놈이라고. 좀 약한가? 어떡할래?
걸어왔어? 시원해, 걸어오니까? 내일 나 대신에 현태 아저씨가 갈 거야. 잘 갔다 와. 잘 됐네. 차라리 현태 아저씨가 가는 게 나아. 쌤이랑 오빠랑 같이 있는 거 보고 싶지 않았거든. 너 요새 왜 이렇게 삐딱선이야? 왜 결혼했어? 뭐? 왜 거짓말했어?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인데? 맞아. 상관없어. 상관 있으면 안 되는데. 나 오빠가 좋아. 오빠가 너무 좋아서 마음이 아파. 아픈데도 자꾸자꾸 더 좋아져. 나 어떡해? 자.